안녕하십니까. 227, 221. 팬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단계가 뭔지 알고 싶답니다. 자, 6% 결속의 반칙. 6% 벤전스링. 15% 마이스터링. 푸악공 돼 있나 보네요. 6% 실블링. 4에 40에 06짜리. 3에 40에 5성짜리. 작은 05가 올랐네요. 무기는 보보공에 015퍼. 79 주업에 럭 30. 좋습니다. 도미네이트 9퍼에 3에 62. 05 올랐네요. 리부트도 상관은 없죠. 5에 20에 05. 78에 56. 4장 남았네요. 15%. 좋습니다. 이거 응축이는 좀 바꿔야겠다. 5에 48, 78에 56. 좋습니다. 12%. 5에 24에 05. 18%, 7에 70. 너무 억지로 끌어올린 값이 있는데? 자기 다 미완작이네. 오른쪽에 성이 하나 안 붙었구나. 그렇군. 16성 보방공에 공 올스텔 럭. 야, 엠블 언밸런스하다. 야씨, 12, 12, 30짜리 엠블럼이 들어옵니다. 패스는 11, 8, 9, 9. 정체적으로 좋습니다. 좋습니다. 보스를 좀 했었나 보네. 엠블이 언벨이 들어오네 갑자기. 여기서 저라면은 일단 이거 바꾸고요. 이거는 직접 하지 말고요. 사왔으면 좋겠는게 그래도 이런 느낌으로. 근데 다 왜 이렇게 다 16성이냐. AD 두절식으로 해가지고 5에 48, 90에서 100급 느낌 나게 새로 교체하는 건 어떨지 좀 생각을 해볼 만하네요. 장갑도 추업이 없어가지고 작도 문제고. 그 작을 어떻게 할 거예요? 손재주 레벨 괜찮네요. 레벨 나쁘지 않네. 망토도 에디 없어가지고 에디 하느라 고생일 거고. 숄더는 03에 럭 5 올랐네요. 15%. 일단 쓴다고 치고. 이것도 16성. 왜 이렇게 다 16성이냐? 요 정도까지는. 이것도 참 애매하다, 그지? 이쪽 라인은 바꿔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견장은? 그냥 써? 도미는 작중이시고. 그리고 17성 마무리 다 해야 되겠네. 바꾸긴 좀 그렇고. 그렇다니 안 바꾸니 좀 그런 애매한 느낌이다. 이 정도 바꾸면은 그 다음 단계 만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. 큐브보단요 그냥 템을 아예 새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? 네네. 오작 다 자기 다 이렇게 다 마무리가 안 됐대. 그게 좋아 보이네. 어느 정도 사냐고. 순백도 있구만. 최소 이런 느낌이요. 에디 두 줄에 90에서 100 이상, 100 이상이면 더 좋고. 요런 느낌?
윗잠은 15% 이상 했으면 좋겠고요. 루시드 하는 거는 다 바꾸면 충분하죠. 무기 보조 엠블렘은 다 돼 있고 아마 레벨하고 포스만 올라가면 다 충분히 될 것 같아요. 네네. 그렇게 뭐 어렵진 않을 것 같네요. 아, 끝났나요? 오케이. 나름 괜찮은 설명.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 정도 하면 충분하죠. 다른 거야 뭐 굳이 움직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. 라인만 다 태우면 끝날 것 같아요. 오케이. 버스 올라가고. 감사합니다.